어릴 때 누나들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싫어하는 행동 한 적 있어요? 뭐 그것도 매일. 어 진짜? 어떻게 왜요? 왜 누나들 열받게 해서 뭐 한다고? 심심해요 그냥. 그냥 심심하면은 괴롭히고 싶은가 그런 막 어떡해요? 누나들 자고 있을 때 방 불 켜고 도망가고. 그리고 누나들 샤워할 때 불 끄고 도망가고. 맨날 아 불 켜라 그러면은 알았어 하고 킨 다음에 다시 꺼. 물 소리 나면 꺼. 아 진짜 싫어. 왜냐면 그럼 물칸까지 간 거잖아. 그 샤워기까지 간 거잖아. 그럼 꺼. 6643님이 금쪽이네라고 보내셨어요. 진짜 금쪽이다. 전 사실 좀 많이 금쪽이긴 했어. 진짜. 네. 화장품도 저는. 또 왜요? 이건 좀 나도 좀 아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은 건데. 네. 화장품이 좀 몇 개가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한동안 안 쓴 만약에 로션이 있어. 네. 한동안 이 로션 말고 다른 로션을 썼는데 갑자기 이 로션을 쓸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버려요. 왜냐면은 아. 한동안 그 위치에 그대로 이렇게 있었잖아. 그게 네. 층이 생겼을까 봐. 아. 그럼 밑에는 뭔가 좀 안 좋고 위에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버려요. 아니 근데 그게 판매되기 직전까지도 근데 그건 뜯기 전이었다는 얘기예요? 그러니까 뜯기 전 공기와 진짜? 마찰되기 전이다. 진짜 금쪽이다. 부식되기 전. 약간 근데 저 이거 심해요. 좀 경 진짜 약간 강박처럼 되게 심해서. 근데 엄마는 이제 그걸 꺾고 싶어서 막 싸우고 나랑.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되냐면 근데 내가 분명히 저걸 냉장고에서 되게 오래 본 그게 네. 있었어요. 네네. 근데 그거를 엄마가 쓴 거야 요리에. 근데 전 안 먹었어요. 나 안 먹는다고 나 이거. 근데 네. 엄마가 아 좀 그냥 보고 냉동칸에 있어서 괜찮아 이랬는데 네. 아빠가 아 그냥 먹어 하고 먹었어. 네. 그리고 그날 아빠가 입찰이 있었어요. 네. 사업 입찰이. 네. 근데 아빠가 탈이 나서 입찰을 못 간 거야. 거봐 내 말이 맞지? 이렇게 된 거고. 그 이후로 엄마가 뭐 할 때마다 어? 안 먹어 안 먹어 약간 맨날 이래. 진짜요? 한 1, 2주 정도는 시켜 먹기만 해서 엄마 앞에서. 진짜 금쪽이다. 안 먹어 안 먹어. 어 이것도 몇 개월 된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. 나 먹어 안 먹어. 와 진짜 금쪽이. 이거 김치 언제 사온 건데 금쪽이. 이거 김치 언제 사온 건데 5888님이 PD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DJ 보호차원에서 그냥 음악 올려주세요 조금. 해주셨는데 나도 이거 좀 진짜 금쪽인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심한 게 있지 않나. 박경남씨 네. 오늘 혹시 딘딘님 비혼선언 특집인가요? 진짜 0448님 청취율 조사 기간에 청취자들 화병나게 하는 라디오 DJ가 있다? 아 약간 그런 맛을 보게 하는 아니, 듣게 하는 아니 내가 여러분들하고 결혼할 거 아닌데 아니죠 여러분들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음식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화병이 나는 거야? 이다희님이 딘딘씨 노이즈 마케팅 제대로 하시네. 그래? 진짜 이게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이군요. 그쵸. 몰랐습니다. 나의 네. 존재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다니요. 오랜만이네. 오늘 제가 너무 좀 여러분들의 반발을 심심해요. 일으키게 한 것 같아요. 안 먹어, 안 먹어. 네.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? 이게 전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자고요, 여러분. 에라오, 에라오, 에라오.